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부분은 LA의 치안 문제였습니다. 교민만 100만 명에다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 방문객도 매우 많은 지역인데 한국과 비교해 치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총영사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나와 있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공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LA경찰이 웬만한 강제철도 사건은 경범죄로 취급해 제대로 된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동포들이 하는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치안 질서, 사법 질서를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코리안타운 같은 이런 소상공인 업종한테는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이 돼서 여야 의원들은 LA시나 경찰과의 소통을 늘려 한인타운 주변 환경의 개선과 정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됐습니다. 김용환 총영사는 한국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유지하고 있고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 여부도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대법원의 판단, 그다음에 관계부처의 의견,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그 비례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현행 법령, 저희가 이제 주어진 법령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불허한 케이스입니다. 의원들은 이밖에 출동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양용 씨 사건에 대한 총영사관의 조력 상황과 다음 달 대선에서 한인의 투표율을 높일 방안을 물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지역 학교 교과서에 한국 역사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나왔고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